네, 음식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것부터 토마티오. 좀 알려주십시오. 토마티오요? 네, 아니요, 저거 장어. 아, 장어를 알려달라고요? 네, 바닷장어가 장어에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장어들이 민물장어. 그 네 가지 종류가 네 민물장어가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그 민물장어는 우리 이제 유명한 게 이제 풍천장어 이런 게 이제 민물장어가 되는 거죠. 맛있습니다. 네, 민물 뱀장어 이거는 이제 저기 우나기라고 하죠 일본어로. 우나기.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건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안하고라고 하는 안하고. 바닷장어가 있습니다. 네. 바닷장어. 이거는 이제 바닷장어가 네, 좀 이렇게 네,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하모라고 하는 갯장어가 있어요. 갯장어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안하고는 붕장어고요. 네, 아 붕장어 네. 갯장어. 갯장어는 이제 이게 대가리가 개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갯장어. 네, 갯장어.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요 호랑이 길이를 뼈를 끊어갖고 샤브샤브로 많이 먹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뼈 끊는 칼도 있으세요? 네, 아니 그건 없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난창난창한 거. 네, 그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초에 어류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원구류인 먹장어, 흔히 얘기하는 꼼장어죠. 꼼장어죠, 네. 먹장어죠.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구 동물이죠. 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척추가 없습니다. 그 저 네. 뭐라 그러지? 조개살 그 맛살 같이 생겼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식재료가 있죠. 네 가지 중에서 제가 그 꼼장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꼼장어, 네, 네 그렇죠. 꼼장어 호불호가 워낙 많이 갈리니까. 네, 근데 저희 가서 먹은 꼼장어만 하는 집이거든요. 어, 그때 야간에 그 동료들이랑 먹었는데 그거 엄청 맛있대군. 아, 그래요? 통으로 구워갖고 이렇게 주는데. 아, 통으로? 아, 근데 예. 그 굽는 거 보면 징그럽잖아요. 애들이 네, 워낙에 막 난리인데 그러니까. 막 어,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장어는 예. 일본에서도 안 먹기 때문에 예. 일본어 명칭을 몰라요. 아, 그냥 꼼장어죠 뭐. 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는 애초에 먹지 않는 식재료라가지고. 예.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아까 뭐 최피님 뭐 말씀하셨지만 육개장이냐 육개장이냐. 네, 네. 그런 것들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뭐 한줄평이 버터 육회장으로 나갔는데 육개장이죠. 네, 개장이죠. 개장. 예, 사발면 보셔도 육개장 사발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개장이 이제 옛날에 그 개고기 구워 먹던 개장국 있잖아요. 예. 개장국에서 온 말인데 그 거기서 이제 앞에 고기를 고아 먹는다라는 느낌의 개장만 남고 고, 그 앞에 이제 재료가 들어가게 예, 되는 메인 재료 이름으로 붙인 거죠. 육개장이라고 하면은 고기를 넣은 개장이다. 예. 아, 개장국이다. 예. 그리고 닭개장이라고 하면은 닭을 넣은 개장국이다. 닭개장.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은 개장국은 정말 실제로 개를 넣은 개장국이죠. 예. 그래서 그게 개장이 남은 거죠. 예. 그리고 닭도리탕은 국립국어원에서 뭔가 사고를 친 대표적인 예. 케이스로 그 도리가 일본어의 토리에서 왔다라는 게 그것 또한 근거도 없는데 괜히 그거를 정체불명에 그게 볶음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볶음도 아니고 탕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근데 그거를 도리가 이렇게 볶는다는 말이 있대요. 그리고 또 도리치다라는 말이 있대요. 아, 닭을 이렇게 도리쳐서 아, 도리쳐서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사실은 뭐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억지로 그걸 바꿀 만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뭐 어떤 이유도 없이 바꿔서 혼란을 초래한 굉장히 잘못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초에 요리 쪽에서는 닭 매운찜으로 하자 차라리. 아, 좋다. 아예 네. 볶음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체불명의 이름 붙이지 말고 닭 매운찜 이러면 오히려 더 말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서 일부러라도 닭도리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그게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국어 순화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식경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국어를 잘 이렇게 헤매게 만들어? 닭도리탕 이게 닭 볶음탕이 뭐야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오늘 하는 게 토마티오라는 토마티오? 네, 식재료 이름에서 따온 그 이름의 그 기타이기 때문이죠. 이태리어겠죠? 이 토마토가 토마틸로겠죠? 네. 토마티오라고 있고. 네, 토마틸로가 이제 꽈리 토마토라는 건데요. 멕시코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장과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뭐뭐뭐 뒤에 요가 붙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이렇게 스페니쉬에서 예, 작은 걸 나타낼 때 호나우두라고 하면은 이제 호나우두 이름이고 호나우딩요라고 하면 작은 호나우두 예, 이런 뜻이잖아요. 예. 요 네. 요가 붙죠. 예. 그래서 요가 붙어갖고 토마티오 요건 작은 토마토. 그래서 보통 토마토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가지과에 속하는 꽈리류의 하나로 원산지가 멕시코라고 합니다. 열량이 매우 낮고 당분 함량도 미미하고 아주 상큼한 맛을 지녔다고 하는데 오. 과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잘 표현될 것인가? 맥펜은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요. 멕시코식 재료인데 네. 미펜입니다. 이 저희가 토마티오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토마티오를 많이 했어요. 네, 올해 1월에 두 개 하고요. 올해 7월에 또 하나를 했는데 올해 7월에 한 거랑 완전히 같은 모델입니다. 아. 가격도 같고 같은 스펙이고 대신에 그냥 색상만 다른 시리얼 넘버의 차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색상이 에이지드 더티 쉘 핑크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 에이지드 토마티오 그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마티오의 과일 색깔에는 좀 더 비슷한 이쪽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월에 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2018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였는데 토마토 소스에는 약간의 매운맛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팬더 켈베로스. 켈베로스. 네. 그래서 9.0, 9.0. 그 다음에는 토마토 소스에는 산미 플러스 점도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팬더 켈베로스 흑구. 그래서 9.0, 9.0. 까만 켈베로스. 네, 상당히 강력한 사운드를 어쨌든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했었던 이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2019 리미티드 에디션 오늘과 같은 동일한 모델 두 달 전에 했었는데요. 선생님은 텍스맥스 텍사스 스페셜의 중간. 예. 저는 맛있게 맵다. 계속 이런 평가가 예, 나오는 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화끈한 사운드의 예. 스트라토캐스터를 봤잖아요. 그거와 뭐 비슷한 일맥상 통하는 느낌의 네, 강렬하고 매콤한 사운드를 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작은 토마토 꽈리 토마토 작은 고추가 매우니까 예. 더더욱이나 화끈한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스펙 살펴볼게요. 24% 할인한 가격이 592만 7천원으로 오늘 하는 4개의 기타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점, 가경, 입 시리즈에서 네. 경을 담당하고 있는 네, 600만원짜리 기타고요. Made in USA 98.5cm 전장에 무게는 3.44kg 두께는 43플러스 2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8mm이고요. 로스티드 엘더바디 그리고 로스티드 AAAA 플레임 메이플탑이 들어가 A가, 있습니다. A가 4개예요. 이게 네. 1년 번호가 CZ544447이에요. 네, 54447 AAAA 그레이드 네 4개가 반복되는 걸 좋아하네요. 네, 1963 CCM 내기고요. 이게 플래시코트 락커 피니쉬로 첫 시간에 했었던 것과 같은 그렇겠네.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너랑 섞어가지고 조금 더 얇게 뿌리고 락커 뿌리고 플래시코트 뿌리고 락커 뿌리고 이런 식으로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입니다. 42mm 노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 단일 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전버프렛에 픽업은 토마티오 싱글 코일 픽업 넥과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미드레는 토마티 RW-RP 네, 싱글 따로 코일. 만드는구나 미드를 네 그렇죠 아, 예, 뭐 예. 리버스 와운드로 예,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갖고 소리가 단단하게 나오고요 네 뭐 리버스 와운드는 사실 예전에도 많이 활용을 썼어요. 했습니다만 네. 요새 중간 픽업의 밸런스 자체를 좀 높게 잡는 추세라 네, 그런 포인트에서 확실히 좀 하프톤이나 중간 네. 픽업의 그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볼륨 원톤 원톤 블렌더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네. 에이지드 토마티오 그린 컬러 자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아우 오! 벌써부터 이거 왜 직전 고추인데 중간 픽업 때문에 이 해프톤이 참 중간 토마토가 다 좋았어요. 마샬이고요.
좋다. 쨍쨍하죠 사운드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자, 듀얼리스트 드라이브웨이. 레드락. 이건 섞어봐야 되겠다. 야, 공간계를 좀 넣고요. 감동이 있네요. 마샬 게임 강렬합니다. 네. 네, 강렬한 사운드. 네, 픽업이 참 뭐랄까 밸런스가 기가 막히네요. 네, 그 화끈한 걸로 따지면은 지난 시간 했던 게 조금 더. 아, 쟤는 좀 미친 놈이고요. 네, 저거는 네. 진짜 좀 뭔가 빨았다, 빨았다 빨았어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네. 얘는 그 정도의 뭔가 각성된 느낌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좀 후끈하다 네.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네. 병원에 입원했다 좀 회복세에 있어요. 아. 중독자시군요. 쟤는 지금 뭐 한참 맛이 간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뭐 질감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꽤나 후끈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토마티오. 텍스맥스와 텍사스 스페셜의 중간이라고 하셨던 네. 그 느낌. 네, 반주면서 들어볼게요.
네. 이야, 이렇게 좋다. 맛있게 매운 사운드, 토마티오 사운드 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뭐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색상 한번 더 보면서 복습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에이지드 더티 쉘 핑크와 에이지드 토마티오 그린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CZ544129에서 시리얼 넘버 CZ54444 예. 54447 예. 네. 544네번. 자, 이렇게 AAA급. 네, AAA 그레이드. 그건 그레이드 메이플렉. 예.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이어 시그니처랑 SRV 시그니처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게 꽈리 토마토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방울 토마토와 페페론치노 사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인데 맵고 페페론치노로 찾으면 좀 덜 맵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상큼한 거, 예. 청량한 감도 있고요. 근데 그거 치곤 굉장히 맵고 이런 느낌입니다. 매운 쪽이 한 6:4.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또 그 두 번째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점수는 뭐 동일하지 않을까. 그때 아무렇게 다 줘요 그냥. 그래도 지난번에 했었던 게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19. 예. 네, 선생님은 뭐 딱히 지난 시간에 그 에이지드 쉘 핑크보다 이게 더 좋아서 올렸다기보다 색깔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주신 네. 거예요. 네, 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색깔은 네. 그게 더 이뻤죠. 에이지드 쉘 핑크가 전 더 예뻤어요. 예뻤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 오늘 기분 따라 네. 네. 좀 더 주신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점입 가격 시리즈에서 점 가격 2에서 2이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빅헤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니맨들이 착해. 네. 저니맨들 내시니까 계속 준수한 네. 그런 성적을 보여줬었던 저니맨 랠릭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띠로링.